류마티스 같은 자가면역 질환에 일산화지수를 잡아먹을 수 있는 그런 물질을 넣어봤더니 염증성 질환이 굉장히 완화되더라. 저희 연구실은 의료용 고분자 연구실로서 여러 가지 생체 고분자를 이용을 해서 나노파티클을 만들어서 그 안에 다양한 약물을 탑재를 시켜서 암이나 자가면역 질환, 뇌질환 같은 난치성 질환을 치료하기 위한 신약을 개발하는 연구실입니다. 일반적으로 저희는 항암제를 전달하는 일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일산화 질소를 제어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면 일반적으로 저희가 암에 걸렸을 때 항암제를 주입을 하게 되면 암세포뿐만 아니라 정상세포에도 이러한 항암제들이 전달이 되어서 정상세포에 여러 가지 부작용을 일으키고 암세포에 대한 효율은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정상세포에는 별로 가지 않고 암세포에만 효율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부작용은 최소화시키고 효율은 극대화시키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일산화질소라고 하는 물질에 대한 제어인데요. 일산화질소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에 원래 존재하고 있는 물질로서 심혈관 질환에 상당히 도움이 되는 물질입니다. 저희 랩에서는 이러한 일산화질소가 여러 가지 생체 친화적이고 심혈관에 도움이 된다라는 것에 주목을 해서 일산화질소를 전달할 수 있는 그러한 전달체를 만들어서 신약으로 개발을 하고 있고요. 자가면역 질환 같은 염증성 질환에는 일산화질소의 농도가 비정상적으로 높거든요.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인 일산화질소를 제거해서 염증을 완화시키는 그러한 크게 두 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까지는 조금 독창적인 연구를 하기 위해서 좀 생체 친화적이 아닌 물질, 무기물질이나 뭐 여러 가지 독창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는 물질을 주로 사용을 해왔었는데 앞으로는 좀 더 임상시험에 좀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물질을 개발하기 위해서 FDA 승인을 받은 여러 가지 물질들이 있는데 그런 물질들을 기반으로 해서 좀 더 생체 친화적이고 임상 친화적인 그러한 물질들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동물 실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의대와 연계해서 임상시험까지 연계시킬 수 있는 그러한 일에 저희가 포커싱을 맞추고 있습니다.